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. 하하. I remember the way you left. 꽁냥이들 안녕. 꽁냥이들 오랜만이에요. 꽁냥이들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 우리가 먹을 건 뿌랑디에서 나온. 뿌랑디에서 나왔어요. 왜냐면은 아 이거는 낙원상가 그 옆쪽에 가면 먹자고 해 먹었죠. 근데 거기가 요새 되게 핫플레이스로 엄청 떴어요. 20대 분들 핫플레이스로 카페 뭐 어떤 맥주 수제 맥주집이 엄청 뜨고 있어요. 제가 그쪽을 지나다가 이거를 심지어 줄 서서 샀어요. 이게 뭐냐면 다쿠아즈라고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. 마카롱하고 빵하고 그 사이 같은 느낌이에요. 먹으면 짠. 마카롱. 마카롱. 예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또 이렇게 마카롱도 사왔어요. 여기서 그냥 진짜 먹으려고 요것만 사가지고 돌아섰는데 네. 망원동 티라미스라고 익선동에 있는 건데 망원동 티라미스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가지고 커피랑 서서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. 망원동 티라미수. 그 세바스티안 가서 또 그러더니 어 냄새가 우와 와, 와. 달고나 맛. 아우 입도 짜서 잘 안 들어가네. 자 다음은. 야 뭐 듬뿍 들어있어. 이게 와. 안에 소스도 맛있는데 이 빵을 만드는 재료 자체도 이 소스랑 어울리게 만들었네. 오? 아, 야, 너무 예쁘다. 잼이야. 뭐야? 먹어보자. 진짜 딱이네. 나는 중학생의 첫사랑 같은 맛이네. 중학생 때 첫사랑 맛? 어떤 여자야? 누구야? 아, 왜 탱구라는 거야? 자, 네. 이거는 이제 또 마카롱인데. 네네. 왜 이렇게 또 신났지? 네. 자. 요거, 요 막. 자, 이번에는, 안에 들어간 게 비슷하기 때문에. 우주를 줄 것 같은 색깔. 어, 뭔가, 머릿속에 드는 딴 노래가 있어요. I remember, I remember. 그, 목화 노래 있죠. Remember 그 노래 막 생각나, 이 노래. 어? 생각만 아니야, 안 해요. 약간. 어, 이건 드셔보세요. 이건 좀 계속 강추. 자 이거는 익선동에 있는 티라미수 가게인데. 아 맞아, 내가 그때 갔던 날 익선동이었어. 익선동에 있는데 가게 이름은 망원동 티라미수예요. 이건 누가 더 쪼꼬? 맞죠, 쪼꼬. 요새 편집할 때 내 부분이 좀 없어서 이런 데 좀 챙겨야겠어. 오. 이건 인절미 맛 티라미수인데. 아. 응? 되게 특이하다. 뭐 맛이. 잠깐만. 아니 나는. 나는 이거 고소하고 달콤한 잣죽 같은 맛이 나. 욕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. 그럼 잣 같은 맛이에요? 망원홍차. 망원홍차. 어릴 때 그런 병 있잖아. 두유병. 어릴 때 두유병. 맞아 맞아 맞아.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또 일단 골라봤어요. 잘 흔들어서. 됐어. 맛있어 보여. 네. 진짜 맛있다. 아이고. 한잔 하셔. 취하겠네. 나도 한잔 주셔. 아, 앞으로 우리의 핑크빛 미래를 위하여! 여기가 왜 생각나는지 알겠다. 이게, 그니까 내가 처음 딱 마시자마자 코에 그 향이 싹 계속 맴돌아. 아, 맛있다. 익선동 데이트 코스로 괜찮아요. 한번 놀러 가셔가지고 재밌게 익선동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익선동 한번 갈까? 아, 전 가봤어요. 아, 누구랑? 그때 갔다 오셨잖아요. 형이랑. 카메라 꺼주세요.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갈 거야?
여러분들 이제 사람 많은 뭐 유명한 알려진 곳도 뭐 좋겠지만 이렇게 골목골목 사이에 있는 예쁜 카페들도 있고 맛있는 카페들도 많으니까요. 서울 골목골목을 누비세요. 네, 저희도 한번 골목으로 떠나볼까요? 네, 우리 꽁냥이들 안녕.